이게 바뀌었구나. 그래서 혼자 나랑 의상이 겹치네. 야, 어머, 나,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나도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래서 겹치네. 드레스 입고 오려고 그랬다고. 나랑 겹치네. 이걸 준비해주더라고. 아유, 저, 동네에 한 명씩 꼭 있다는 약간 모자란 아이. 이거 봐, 다, 야 이럴 거면 교복을 입고 올 걸 그랬어. 아니요, 비둘기 엄마야. 아니, 아니 우리 무슨 커플이야? 자, 다들 아, 도시락 싸우셨고요. 아, 쌌어요. 예. 새벽까지 쌌어요, 진짜. 계란 삶았어요. 얘 낭만을 한다. 얘 낭만을 알아. 완숙, 완숙. 자, 회비 5만 원 가져오셨습니까? 아, 네. 자, 회비. 그런데 왜 도시락을 자. 싸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많이 벗는 거 아니야, 5만 원? 아니에요. 요즘 당일치기 여행. 예산이 기본적으로 5만 원대래. 5만 몇천 원대. 그쵸, 한 3만 얼마, 4만 얼마. 다 여행을 갔다 온대요. 오늘 여기에 맞춰서, 컨셉에 맞춰서 갈 거고요. 오늘은 기차를 타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춘천으로 여행 가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그러면 닭갈비 20만 원씩 먹나요? 자, 예, 애비 5만 원이요. 5만 원 필요하고요. 예, 자, 5만 원. 저도 회비 가져왔는데 오늘 예. 제가 총무예요. 네가 왜 총무야? 야, 우리가 하나 살까? 걔 타자. 야, 뭐가 이렇게 싸? 어머어머, 타고 싶었던 조명인데 왜 파네? 봐봐, 얼마야? 5만 원. 자, 이제 15만 원으로 오늘 여행을 할 거예요. 어? 왜? 승기 언니는요? 20만 원이죠. 아니, 낚일 뻔했다, 낚일 뻔했어. 여기 청량력이...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시계가 없는데, 시계. 저는 이제 해시계를 이용하거든요. 지금 8시예요. 8시예요. 8시요. 자, 우리의 비행기는? 비행기요? 우리의 청춘 기차는 11분 출발이니까 지금 가셔야 됩니다. 네, 지금 아, 가셔야 됩니다. 네. 자, 출발하겠습니다. 자, 7호차입니다. 7호차? 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 이게 또 여행이 또 급박하게 가야 또 재미나지. 청량역은 한 1시간 일찍 모여가지고 가락국수 먹어야 되는데. 아, 가락국수 집이 없어졌어. 없어졌어? 아니, 청량역이 옛날 청량역이 아니야. 에이, 멋없어. 아이티엑스가 있네. 어, ITX라고 청춘열차 이거 언니 괜찮아요. 아, 남이섬이나 이런 데 한 시간이면 가는 거예요. 이거 맞아, 맞아, 맞아. 페스티벌도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이거 타고 애들끼리.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입고 오라 그래서 창피하게 만들어요? 아 이게 청춘열차니까 본인의 청춘, 20대. 아니 근데 20살. 얘는 지금인데 왜 이러고 왔어? 야 너 왜 옛날 버전으로 왔냐? 저 세련되게 입었는데 저도. 근데 솔직히 미란이처럼 입으면 진짜 세련된 거야. 아 오늘 우리 스무 살 때 제일 오늘 제일 좋아. 나 약간 고아라 고아라 스타일. 살짝 공감이. 네? 고아라 고아라. 이거 너무 어렵습니다. 고아라 느낌은 전혀 아니, 모르겠는데 여기 여기. 이제 고아라 아, 스타일. 고아라. 땄어. 아니 원래는 멜빵을 입고 오려고 그랬거든요. 멜빵 바지. 근데 너무 포대자루처럼 보여가지고 네. 네. 난 사실은 힙합까지 입고 오려고 그랬어. 네. 허리 40짜리 있잖아. 그치. 여기. 아, 신발 한 270 정도 그치. 신어줘야 되는 건데. 신발 한 270 정도 그치. 신어줘야 되는 건데. 270 신고 오려고 그랬는데. 야, 오늘 또 기쁘네. 아유 또 이렇게 피곤한데 왜 이렇게 또 이렇게 흉이 나지. 정우 씨 그 카메라 없어요? 윤주 VJ 카메라. 야 근데 그거 알아? 윤주한테 한번 어깨 감싼 거치 이게 지옥이에요. 지옥, 지옥. 근데 윤주 언니 옆으로 안 가잖아요. 아, 나 후반으로. 원천 봉쇄했잖아. 너? 아, 언니 지금 못해요. 오늘 칼로리 섭외 많아. 많아. 김욱 씨 아직 좀 에너지가 좀 그리고 윤주 이런다 이렇게 하고 계속 귀에다 그게 그래서 꼼짝 못하게 잡아놓은 다음에 여기서 1인 방송을 해. 나 저번에 홍콩 갔다가 그날 집에 가서 자는데 어깨가 말려 있더라고. 말려 있고 이쪽 귀에서 이명이 들리더라고. 지금 사이즈가 딱 좋아.
또 걸렸어. 오늘 또 어깨 말리겠다. 근데 점점 작아지는 것 같아, 수가. 자꾸 근데... 눌려가지고. 아우, 그냥 편하냐. 아, 요즘 하면 어깨가 말려가지고 편하네. 이렇게 된 김에 국민체조 나하자. 아우, 국민체조 진짜 오랜만이다. 빠라바라밤, 빠라바라밤, 빠바라밤, 빠바라밤. 한 바퀴 돌리고. 오, 왔다, 왔다, 왔다. 왔어. 타자, 타자, 타자. 떠나요, 둘이서. 진청 가는 기차. 오늘 또 날씨가 좋다. 선생님 도시락을 들고 내려주세요. 어, 여기서 밥 먹는 거예요? 예. 뭐야, 이런 데가 있어? 이거 애기 들어오는 데 아니에요. 이거 표 끝난 거 맞아요? 연중 무휴. 우리 네 명 하면 2만 원이에요. 놀랄 만한 뭐가 있어? 어. 아, 그래? 그러면 이제 표는 일단 끊을게요. 우리 아직도 돈 많이 남았지? 지금 얼마 안 남은 우리 아까 4만 6천 원 썼을걸요? 지금까지? 지금 2만 원 썼으니까 8만 6천 원 썼으니까 11만 4천 원 남았어요. 우리가 8만 4천이나 썼나? 왜 이렇게 많이 썼지? 우리 20만 원밖에 없는데. 우리가 식당에서 3만 1천 원 쓰고 1만 5천 원이 오리배랑 그 입장료, 다리. 아. 야, 근데 어쩜 이렇게 사람이 없지? 아, 서로 없어. 자, 언니들 그래도 이거 입장권 하나씩. 기념으로. 기념으로. 수기 언니. 사랑이 가득한 파란 나라를 보았니 천사들이 사는 나라 땅 찌릿찌릿의 바람새를 알아요. 오, 저기 좋다. 저기 저기 좋은데요? 야, 여기 너무 좋지 않냐? 귀여워. 저거 타고 싶다 언니. 미라는 저거 뭐 저거 그네 같은 거야. 못 타. 우리 몸무게 초과야. 몸무게 초과, 몸무게 초과. 우리 탈 수 있는 건 없어요? 어. 아니야, 있어. 이거 탔어. 공중근에. 야, 이거 진짜 재밌어. 나중에 이거 타야 된다. 여기, 여기 잠깐 와보세요. 1종이랑 뭐 4종이랑 이렇게 가격이 있어서 우리가 몇 개를 골라서. 제일 타고 싶은 거 하나만 타자. 그래요. 왜냐면 네 개, 세 개 우리가 다 타면은 우리는 이제 집에 가야 돼. 맞아요. 저기 등나무 휴게소도 있어. 오, 저기 좋다. 저기, 저기 좋은데요? 등나무 휴게소? 좋다. 점심 한번 먹어볼까? 야, 야, 수기, 수기 이거 도시락 보자. 내가 볼 거야. 아우. 언니 도시락통 되게 예쁘네요. 야, 누가 봐도 맛있게 생기지 않았니? 딱 그. 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또 되게 많아요, 아이템이. 도시락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 옮겨 담을 수 있는 그릇 같은 거 되게 많거든요. 자, 이거 군대에서나 볼 수 있다는 스포크다. 그게 뭐야? 스푼과 포크가 같이 돼 있는 스포크야. 너무 좋다. 나는 언니 사실은 나의 이 아이템은 이거야. 다방 커피 싸왔어요. 아, 진짜? 네. 시원한 거? 네. 우와, 얘. 아이스 커피 한 잔 하실래요? 다방 커피? 좋습니다. 자, 먼저, 어, 이거 봐! 와! 보이. 자,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인서트로. 오! 절대 이거 협찬 아니에요. 저 노협찬이에요. 오, 웬일이야. 너무 진짜 맛있게 보인다, 커피가. 물 좀 받아올게. 언니, 커피 한번 마셔봐, 일단. 야, 야, 빨리 먹고 얘기해줘.
야 너무 맛있다. 야 이거 뭐야 맥스웰이야 맥심이야 너무 맛있는데? 거기선형 맛도 나고. 야 너무 맛있다. 진하게 내가 탔어. 너무 맛있다. 야 진짜 옛날 맛. 아 근데 아우 어떻게 이거 준비하신 동안 저 물 받아. 그럴래? 올까요? 그래 그래 그래. 밤새 쌌다 밤새. 언니 정말 쌌어? 에이 샀네 계란 봐. 계란이 뭐 어디가 어때서? 어? 여 요건 샀네. 왜? 이거 집 앞에서 문방구에서 파는 거다. 야, 딱 보면 알지. 밤새다 밤새. 먹어봐. 내가 당근 딱 보면 내가 좋아해서 내가 당근 좋아서 당근 언니, 많이 넣고. 언니 미안한데 우린 딱 알아. 이번 보니까 전문 김밥 집이 아니라 문방구에서 동네 동네 김밥 집. 야 유부 이거는 저거 아니, 저건데? 뭐 편의점인데 유부는? 먹어봐. 먹어봐. 아니면 내가 맨날 먹는 거긴가? 먹어봐. 아유 채영이 엄마 같이 먹자. 그래. 진짜 너무 저기 유명한 맛집 유부예요. 한번 드셔보세요. 아 도시락 살 시간이 어딨어. 내가 바로 아주 아주 잘 나온다고 자로. 옮겨다니는데 지금 요즘 집에서 굶지 말게 이거 할 필요가 없어 너무 잘 나와 아저씨가 대신을 썼습니다 야 근데 이거 진짜 응. 맛있다 맛있지? 에이 참말로 언니, 어. 맛있잖아요. 에이. 아. 진짜 맛. 이야. 야, 좋다, 좋다. 어, 저도 그냥 좀 언니가 오픈했으니까 저도 오픈을 해보면. 네. 딴따라란, 딴따라란. 오, 맛있겠다. 자. 케첩, 케첩. 이거는 케첩일까, 뭘까요? 케첩. 케첩을 머스타드를 좀 샀어. 아, 머스타드로. 어, 머스타드로. 아, 저기다 싸우면 어떡해? 다 튀어나와. 자 그리고 저는 또 미라 언니랑 좀 다른 좀 더 아. 저는 들기름에 아 그게 맛있죠. 자 그럼 먹자. 어 잘 먹겠습니다. 김밥보다 그래도 일단은 제가 싸온 이 밥에 이 김치를 먹고 싶어요. 저도 이거 죽어 죽어. 야 먹어, 먹어. 죽어. 와 한 입 빼면 어때? 이걸 라면이랑 먹어야겠다. 그래. 아 유부랑 먹어봐. 짜장 맛집 유부야. 야, 맛집 유부야. 아유, 라면이 위너네. 라면이 없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래, 라면 먹어봐. 그 짜장. 라면 너무 맛있어. 야, 좀 굶었냐? 이렇게 먹냐? 야, 근데 맛있다. 첫끼 아니냐, 첫끼? 역시 춘천에서 먹으니까 너무 맛있다. 아니, 차, 이렇게 찬밥을 먹어야 돼. 그, 춘천에 맛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응? 맞아. 근데 도시락을 싸우라 그래가지고. 또 이 맛이 있어요. 서울 도산공원에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거기선 좀 창피해요. 아, 그래? 거기 먹는 사람이 없니? 없지.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원본에도 집밥이 안 질려. 맞아. 그리고 소화도 잘 빨리 돼. 물리지가 않아요. 우리가 한숨 자고 가자. 어 그래. 어 바람이 부니까 어 자고 싶다.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좀 누우세요. 다음 일정을 좀 다 취소할까? 네. 부탁이에요. 그리고 좀 자자 우리. 언니나 그럼 머리 좀 따줘. 나 머리 되게 잘 따. 아 진짜? 어. 언니? 두기 손재주 너 좋잖아. 앉을 수 있어? 아니. 아 지금 누워있는데 지금 따달라는 거야? 야 그러면 이렇게 닦게 될 텐데. 어, 나 할 수 있어. 나 할 수 있어. 나 진짜 잘 따. 머리가 진짜? 이렇게 될 텐데. 야. 어 언니 좋다. 아유 딱 벌써 손이 잘 땄네. 여보 언니 머리 따줄까? 어머, 되게 잘 땄다. 향단이 같다. 절대 춘향이는 안 돼. 아니, 춘향이는 이제 이렇게 품위 있게, 기품 있게. 이거는 약간 쌍스럽게.
따달라고 하니까 뭐 왔는데. 어, 마음에 들어요, 원장님. 저 조금 엎으셔야 되겠어요. 언니 되게 잘 딴다. 네. 아이고. 예, 예. 잠깐만, 이게 티가 없는 거 같아. 어디로 가야 되나 이제? 여기, 여기. 다시 해, 이렇게 또아리를 틀어야지. 또아리 용처럼. 네. 이렇게. 아, 지금 몇 바퀴를 돌는지 모르겠어요. 네. 너 핀 하나, 저 휴가 머리에 있는 거. 아, 알았어요. 잠깐만. 요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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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이거 야 샵에 가면 이거 75,200원짜리 버리다. 야 언니 손재주가 좋구나. 어머머. 친구님 자, 머리 다 되셨습니다. 됐어요. 자 이제 청귤로 장식하실게요. 아 이거 청귤. 빛나무. 야 봐봐. 언니 진짜 엄마. 나는 약간 월매 스타일로 했거든. 월매 스타일로 한번 해봤어. 월매. 언니 되게 잘한다. 야 지금 너 완전 피오나 공주 같아. 어 진짜 피오나 공주 같아. 그치? 느낌이. 어 그래? 어. 너 좋아하는 게 웃기지 않냐 그냥.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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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해. 어우 윤주 또 한숨 잔다. 아유 참 잘 자. 이머리 해야 되겠다. 야. 버리고 가시면 어떡해요. 넌 언제 깼냐? 나, 아, 나 와, 뭐 어디? 야. 캐리어. 짐 실어놓고. 어, 짐 실어놓고 편하게. 공기총이나 쏘자. 그래. 야, 아직 자잖아. 진짜? 아직도 자고 있어? 동전 교환을 해야 돼.